녹화 시작.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브젠제입니다. 호! 자, 오늘 제가 한번 드디어 체인 슬래시 스토리 모드를 깨보려고 합니다. 녹화 두 번째인데 던커한테 밀린 퀘스트가 있다 보니까 또 엇갈렸네요. 여튼간에 바로 체인 슬래시 퀘스트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던컨과 대화하기라고 돼 있네요. 또 다른 거 없지? 던컨과 대화하기 또 없지? 또 없지? 없지? 이거 아니고 좋았어. 자, 던컨과 대화하기 해보겠습니다. 왔는가 로젠파이크, 최근 내가 이상한 물건 하나 입수했는데 자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불렀네. 자, 룬스톤이죠. 자네가 가진 체인블레이드 무기에 박힌 돌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내가 체인블레이드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냐? 내가 기억하기로는 룬스톤이라 불렸던 것 같네만. 분실물로 내게 입수되었는데 정교하고 섬세한 세공이 된 걸 봐서는 꽤 비싼 물건임이 틀림없네. 주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은데 주인을 찾아주지 않겠는가? 왜 이런 퀘스트는 죄다 밀레시아한테 맡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밀레시아의 숙명이다. 자, 여튼간 성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였지? 여기네요. 글귀가 섬세하게 쓰여있는 목수. 헐, 목수 꿀팁 감사연 저녁 먹어라. 자, 8411DK님 어서오세요. 네, 제가 체인스토리를 너무 늦게 깨서 드디어 오늘에서야 깹니다. 미리 아마 깨신 분들이 지금 많이 있겠지만 많이 좀 도와주세요. 자, 엔델리언하고 대화를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로젠파이크씨.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는 걸까요? 자, 룬스톤 동글동글 예쁜 모양의 돌이네요. 마법학교의 라사 선생님이 마력석을 연구한다며 방문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보여주신 돌도 마력석의 일종이 아닐까요? 아마 그분이 이 돌에 대해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티르코넬 마법학교를 가보세요. 자, 티르 마법학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절 못하는 호구시안. 맨날 이런 거는 밀레시안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 라사한테 얘기를 걸어보죠. 로젠파이크씨, 베빈이 말해준 것과 똑같이 생겼네요. 베빈 안 본지 오래됐는데 여튼간에 제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건가요? 자, 막 강력한 마력이 담긴 룬스톤. 어떤 룬스톤에 대해 연구하는 분이 오셨다. 학교 뒤편으로 가면 만날 수 있다. 자, 학교 뒤편으로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지인 보였네. 이게 되게 감동적, 되게 슬픈 스토리 내용이라는데 학교 뒤편 어디야 근데? 어디야? 저기네. 갑자기 생겼네. 자, 안경 쓴 소녀. 그렇지. 어떻게 할까? 빤히 바라본다. 빤히! 우악! 많이 놀랬다.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오신 줄도 몰랐네요. 근데 제게 어떤 일로? 룬스톤. 자, 제가 잃어버린 물건인데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애들이 더 착해요. 내가 훔친 거일 수도 있는데 분실물로 했다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해줘요. 이렇게 고맙다고 해 또. 자, 지호원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드디어 체인 스킬 배웁니다. 드디어. 마력스 전문 연구. 알비 던전. 자, 당신은 저보다 강해 보이는데 저 대신 알비 던전에서 이 룬스톤에 얽힌 상이 무엇인지 조사해 주시겠어요? 잊을 수 없는 외모의 소유자 가지고 있는 룬스톤일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애들은 너무 이상해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인물을 진짜 처음 보는 애한테 어떻게 이렇게 맡기는 거지? 아니, 그래, 이게 좀 가치관이 다른, 세계관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그런 걸 수 있어. 맞아, 여기는 뭔가 무력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사회일 수도 있어. 자, 친양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우. 제가 공지할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방송 시간이 늘어납니다. 제가 오늘부터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로 방송 시간 늘리고 횟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시험 삼아 하고 있는데 미리 좀 들어주실 거는
월수금은 확정 방송이고 화목은 제가 일단 테스트로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또 계속 시간 늘려가지 횟수를 늘려가지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룬스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봅시다. 오! 야 시작부터 ARA 나오네. 어 이쁘다. 아이구야. 아 죄송해요. 아 야 캐릭터가 되게 이쁘다. 얘 가발도 나오겠다. 자 난협한 인생 여성이 서있다. 어떤 내용의 기억인지 ARA 나오죠. 어 진짜 진짜 예쁘다. 흥 빨리 땡땡땡에 대한 잔소를 찾아내려면 너무 늦어버려. 이 기색은 자 빨리 해치워버리자. 자 여기서 체인 슬러시가 나오는 건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인 블레이드 휘둘러서 쪼랩들이네요 다행히. 오 ARA 몇 살? 스무 살. 생명력 만화 스태미나 1500 체력 지력 솜씨 500 1000. 와 맥데미지 1600이야 너 온 뭐니? ARN 체인수 너 이것도 키트 풀린다. ARN 체인 블레이드 이것도 키트 풀린다. ARN 가발 이것도 키트 풀린다. 어 알았다. 자 이명민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스킬드도 한번 써볼까요? 이게 뭐지? 아 앵커 데스마커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아 부스 쓴거야 지금? 하잇 하잇. 어 이게 그 찌르는 거 이게 내려서 그냥 한번 찍는 거. 오케이. 아 범위 표시가 되네요 이제. 원래 범위 표시가 안 됐는데 본 서버상 범위 표시가 되네요. 빠세. 오호 센데. 어 마레는 어서 와. 도르카가 부족하다고? 알았어. 자 때려줘야 되죠. 다행히 지금 ARN이 엄청 세서 아 근데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이렇게 끝낼 수 없어. 빨리 빨리 이런 AS로 한 번씩 꼭 하는 거. 표정 놀이. 아 안돼. 아니 아 보정 받았어. 그렇다면 춤이다. 어 무표정이네 무표정. 어 무표정 춤 재밌어. 이야 무표정 춤 춤삼. 이야 그렇지 바로 이 맛이죠. 바로 이 맛에 마비노기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귀여워도 있니? 귀여워. 있다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맛 제로 영웅들을 굴리는 바로 이 참맛. 바로 이 맛 이 맛. 또 뭐가 있지? 어 인사 경례. 크으, 좋아 춤이 표정 변화가 없다. 우와 이제 그만하자. 깜찍하게 뭐지? 난 깜찍하게가 없다. 슬프지만. 오호. 자 ARA 또 설명을 해주죠. 기본 중에 기본이지. 멀리랑 디바 제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자 이 영도 저거였죠. 와우 짱세 데미지 2만. 체인 스위핑? 아 이렇게 하라고? 범위도 엄청 넓죠. 역시 1랭크죠. 올 1랭크. 도르카. 어우 깜짝이야. 자 끝이 보이는 걸 후후. 다행히 ARN이 엄청 세서 별 문제는 없네요. 그렇지. 자 무의미한 습격. 마영전의 개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름 뭐야 개? 아 그 체인블레이스는 이름 뭐야? 어 일어났어. 어 이겼나요? 아 ARN 이쁘다. 진짜 완전 이쁘다. 자 또 화려하게 한바탕 있나 보군. 어때죠? 어 멀린 되게 오랜만이다 야. 어? 자 되게 간만이네요 멀린.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또. 자 했고 안경 소년과 대화.
로제님댁에 제스처 좀 놓아드려야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 좀 제발. 자, 마바찡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왜 나 파라디인데 왜 다크나이트 효과가 나오지? 오, 마비력이 연출력 봐봐. 좋아졌어. 크크크. 이것이 새로운 힘인가? 어? 야, 마비는 연출력 봐봐. 좋아졌어. 누구야 쟨 또? 모든 것은 계획대로. 꼭 저런 애들이 꼭 나중에 가서 뭐 별것도 없어요. 하여튼. 자, 갑시다. 다시 안경 소녀한테 가보겠습니다. 하이하이. 마비네 모바일에 대해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으어, 추억을 살리는 그런 게임. 어디지? 안경 소년. 자, 어떤 기억을 엿보고 왔나요? 낯선 여성분을 봤다. 룬스토에 얽힌 상이 궁금했다. 자, 던컨 촌장님한테 말해달라. 다시 던컨한테 가겠습니다. 던컨. 던컨. ARM 이쁘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뭐 나중에 기사단 메인스트림 나올 때 저 제로 영웅들 나와서 도와주면 안 돼? 뭐 그런 거 없나? 자, 주인에게 잘 돌려주었는가? 잘 돌려줬다. 이것도 선택지가 나오네? 근데? 선택지가 나오네? 룬스톤 주인은 아니고요. 그게 주인은 아니고요. 그러게 주인은 아니에요. 그게, 메모리얼 아이템이 딱 흥미롭구만. 자, 어찌되었든. 잠깐, 이거 뭔가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복선을 느끼고 있어, 지금. 뭔가. 던컨이 가지고 있을 때 메모리얼 느낌을 보았다가 메모리얼이 됐어. 그럼 저 안경 소녀이 뭔가 좀 수상해. 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아직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내가 강퇴할 거야. 어찌되었든 원래 주인도 그런 사정을 이해해 준 것이겠지? 수고했네. 뭘 이해해? 방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너무 피곤했던 걸까? 뭐 무슨 생각했어? 자, 임무 완수. 오케이. 체인 보상 몇 개야? 55개. 야, 지금 조용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지금 중요한 게 있다. 가자. 55개다. 가자. 55개면은 40개짜리 하나 도전할 수 있다. 가자. 나 무조건 끝난다. 이번에 내가 잠깐만,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오는 족족해야 돼. 아니면 안 돼. 아니면 내가 뺏겨. 가자 휴즈럭키. 가자 휴즈럭키. 가자. 여러분, 제거 아이패드 프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는 아쉽네요. 네, 수고. 진짜 수고. 자, 미싱링크 또다시 던컨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젠파이크 자네 말일세. 자네 혹시 무슨 일 있지 않았는가? 평소에 보던 자네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서 말일세. 오호. 던컨이 근데 눈썰미가 좋네요. 한 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지 알아내고. 그때 보았던 사람 중에서 누군가를 찾아가면 뭔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좋아. 그럼 새로운 영웅들의 이미 안면이 있으니까 우리 주인공은. 권지성님 어서 오세요. 자, 어디로 가죠? 그래서 티르코넬 농경지 근처에 멀린 것 같아요. 아니, 멀리나 건 또 어떻게 맞는 거야 또? 어떻게든 멀리나가 어떻게 만났니? 자, 멀리. 야, 오랜만이다 디바. 오랜만이야 로젠파이크.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 디바도 옛날에 봤지. 프로페서. 잠깐 조사해볼 것이 있어서 이 마을에 잠시 온 것뿐인데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군요. 밀레시안, 당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어떤 사건이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간지. 류크 형 어서와. 자, 멀린 것 대화. 이야, 로젠파이크, 여긴 무슨 일이야?
우리는 오래간만에 오손도손 소풍을 나온 참인데. 어허, 멀리 그런 한간 이후에 은근슬쩍 저와 디바를 끼워넣는 듯한 언닝은 삼가하십시오. 무슨 소리야 교수님, 프로페서니까 교수님. 나는 말이야 단순히 익숙하고 훨씬 즐겁고 훨씬 생산적인 일. 둘이 여전히 싸우네요. 디바짱! 디바짱! 웃네요. 멀린. 미안하다곤 해둘게 교수님. 역시 디바가 중재하는군요. 자, 보자. 뭐지? 희망이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뭘 하고 있던 거지 얘들? 자, 잠시 후에 다시 말을 걸어보자. 일단 디바 쪽으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으르렁거리면서 말다툼하고 있다. 자, 디바 쪽. 무슨 일인 거니? 자,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자, 얘들 셋을 이미 기억 속에 봤죠? 나의 이야기를 듣던 디바의 눈매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뭔가 얘 셋이서 날 죽이려는 건가? 네가 본 건 꿈이나 환상 따위가 아니야. 오래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봐가겠느냐? 이건 우리끼리의 문제라고. 자, 로젠파이크 시에서 희미하게 우리가 찾던 것과 비슷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슷한 기운? 자, 그녀가 무슨 생각 그렇게 되었는지 이미 얘들도 ARN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기운이 하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느낀다. 화를 억누르는 듯한 목소리, 멀린 시선이. 굉장히 충격받은 듯한 표정 짓는다. 로젠 파이크,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너에게 정말 이스시의 기운이 느껴지지? 이스시? 초밥? 이스시? 나의 존재를 알아챌 정도의 힘을 가진 녀석은 오랜만인걸. 크크크. 흑염룡. 크크크. 이제서야 알아채는 겁니까? 쉽게 감정적이 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멀린. 그나저나 로젠 파이크, 어쩌다 그런 성가신 것을 붙이게 된 겁니까? 아, 서로 알고 있구나. 잘 들어. 절대 그걸 더 이상 키워낼 생각하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나 이해를 못했어. 어찌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이 아닌 또 다른 존재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자, 이거 받아, 로젠 파이크. 자, 지금 내게 분명 이스시의 기운이 힘이 느껴지고 있어. 그걸 알게 된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고. 설명하기 너무 이야기 길어진다고? 설명하고 좀 어떻게 할지 조치를 취해줘야지. 뭐 이스시를 사역한 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라고 그걸? 자, 멀린. 미안해. 일단 알비던전 가서 어떤 일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체인 장식. 누군가의 낡은 태슬 체인 장식이라고 하네요. 자, 알비던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페제 있는 일러스트가 중2병같이 생겼네. 흑염룡이야, 흑염룡. 왼팔의 흑염룡. 아, 배고프다. 좀 더 토마토 하나 더 먹어야겠다. 살 빼야 돼서 토마토 먹어야 돼. 어제 술 한잔 하니까 살이 또 쪘어. 살 너무 쪘어. 자, 이 배고픔이 계속 가야 돼. 여튼간에 갑니다. 메모리얼 던져야지. 또다시 한번. 아니, 이거에 메모리얼 아니겠지? 갑니다. 뭔가 나왔는데? 뭐지? 살짝 나왔는데? 야, 이렇게 하면 못 볼 줄 아냐?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볼 줄 아냐, 임마? 요즘에 시대가 요즘 언젠데, 이렇게 하면 못 볼 줄 아냐? 장난 아냐? 아, 볼 수 있거든? 바로 이것이 유튜브의 힘. 자, 다시. 자, 볼까? 어차피 나중에 나오겠지만. 봤어, 보인다, 수고, 봤음. 누군지 모르겠음, 일단. 자, 지난번에 보았던 장면에서 이어진 내용의 기억이 담겨있다. 자, 에아네이죠. 프로페서, 너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뭔가 지금 ARN이 뭔가를 찾고 있고, 제로 영웅들이 그걸 또 도와주고 있죠. 우린 친구잖아. 친구, 고마워, 항상. 이거 둘이 설마, 가끔은 디바가 참 어른스러운 말을 한단 말이지.
점점점점점 어? 눈이 달라졌어. 으잇! 후후! 또다시 시작인가? 지금은 디바를 따라가야 돼. 내 몸에 흐르는 마적의 피가 나를 계속해서 끼우고 있... 크크크! 내 몸에 흐르는 마적의 피가... 어? 마적의 피라고? 아 잠깐 그럼 얘 혼혈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어 우석이 형 어서와. 자 내 맘대로 날뛰게 하지마. 날뛰게 하잖아. 어 눈물 나. 아 눈물. 눈물 닦아주고 싶지만 게임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 눈물. 눈물을 닦아주고 싶다. 어? 나를 집어삼키려. 이제 그만 포기해. 편하게 본능에 몸을 맡기라고. 디데로 디바가 곁에 있는데 눈물 흥. 왜 자꾸 흥거려? 자 ARM 어서 나가자. 아 JHK는 어서오세요. ARM 왜 그래? 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시끄럽고 성가시고 저 애절 해치워라. 어 바뀌었어. 오 이스시에 잠식된 ARM. 야 안 때릴게 디바.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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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지 동료를 때릴 수가 있어. 난 때리진 않았는데. 야 진짜 이건 진짜 내가 어?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냥 지금 진짜 이거는 야 이스시에 잠식된 난 진짜 아무것도 안 할라 했는데 니가 먼저 때렸다. 와 멋있다잉. ARN 알게 이것도 키트 풀립니다 여러분. 키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다 키트로 풀리는 것들이에요. 자 하자이 하자이 으흑 3만. 자 디바 어 디바하고 프로페서 왔죠. 자 누구 왔죠? 자 GS님 어서오세요. Hafiz hi hello man. 자 ARN 너 지금 뭐하는거야? 어 저건 ARN이 아니야. 자 저와 멀리니 그녀를 말려봐야 할것 같군요. 내가 이스실에서 자 안때릴게 안때릴게 안때릴게.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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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은 개뿔. 선빵 필수 선빵 필승. 좋아 그렇지. 크, 아주 그냥 어? 좀 힘 좀 써봐 인마들아. 어? 남정네 둘이 싸나이들이. 어? 힘 좀 써봐 힘 좀. 7번 하면 되지롱. 무딜 어? 무딜. 야 니네들 원래 이렇게 안 약하잖아 원래. 드라마 할 때 엄청 세잖아 니네들. 핫 그렇지. 자 좀 봐줘. 좀 봐줘. 너무 아프다고. 아. 자, 이스시에 물들어 버릴 때 모른다. 반마족이 아니었던 좋았을 텐데. 아, 이 바보 정신 좀 차려 봐. 어? 야, 프로즌 블레이드 좀 써 봐. 아, 프로즌 그거. 좀 더 빨리. 어허. 자, 투어림이 힘이 필요해.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 거지? 알아들 수 없어. 자. 진정시키는데 하자. 손이 많이 간 녀석이라니까. 미안해. 아 ARN이랑 지금 이스시랑 이게 인격이 바뀌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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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자. 자, 다들 동료를 공격하고 싶지 않을 거야. 아 그렇게 감정이입하는 거야? 로제님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요. 동료를 때리는데 전력으로 때릴 수 있을까요? 아니 쟤들이 먼저 때렸잖아. 봤잖아. 디바 저 나쁜 애가 어? 저 앙칼진 애가 먼저 때렸다고 제가. 어? 반마족이구나. 누굴까? 누구랑 반마족일까? 서큐버스인가? 자 멀리 나가면 대화해보겠습니다. 자 보고 온 거구나. 그녀 이름 ARN. 우리와 함께 있던 동료였어. 내면에 야 니네 생각해보니까 트레저는 더 얻다 버리고 왔냐? 걔도 멀리 걔도 제로 영웅 아니야? 자 이스시라는 사용할 키워내 강력한 힘을 사용하자 든든한 체인스를 냈어. 이스시를 다루는 건 왜 하필 이스시일까? 이스시를 사역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스시의 목소리 양날의 검과 같다. 사용화의 힘이 강해질수록 그건 너의 정신을 갉아먹을 거다. 자, 그녀가 포어르와의 혼혈이기 때문에. 와 포어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뭐? 자 로젠 파이크 어떻게 한 겁니까?
저희 말고는 그걸 아는 사람 없을 텐데요. 누가 알려줬지? 누가 알려줬지 생각해보니까? 누가 알려줬지 생각해보니까? 아, 이수지가 그랬지? 너는 나와 마음이 잘 맞는걸? 자, 기억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제로 영웅들은 그녀의 외침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허허, 그녀는 확실히 이스시에 잠식되기 않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던 것 같다. 그건 바로 투아리. 아, 이거 객관식 문제야? 아니, 이거 객관식 문제야 이거? 아니, 어? 아니, 이거 객관식 문제야 이거? 잘못 틀리면 뭐야? 틀리면 뭐 벌칙 있어요 이거?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그건 바로 투아림이라고 했어. 성공! 너는 쓸데없는 거에서 기억력이 좋은 것 같군. 너는 쓸데없이 뭐 이런 걸 알려주고 있어? 어? 자, 투알이 오랜만에 듣는 단어군요. 자, 신기한 일이군. 오호,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의 그녀와도 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뭐지? 설명하는 걸 직접 보는 게. 자, 확실할 거야. 자, 일단 페카 던전 앞으로 와줘. 기다리고 있겠으니 너무 늦지 마십시오. 페카 던전으로 가겠습니다. 자, 꼭 하려 합니다. 페카 던전으로 가볼까요? 일단은 녹화 중단.